스쿠버 다이빙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막 배우려고 하시거나 스쿠버 다이빙 활동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저스틴 강사가 드리는 꿀팁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년 넘게 다이빙 강사로 활동하면서 저희 교육생들이나 회원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스쿠버 다이빙은 위험하진 않나요?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스쿠버 다이빙이 물에서 이루어지는 레포칭인 것만큼 안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혹시 모르는 사고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것에 대해서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다이빙 전문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다이브 센터나 다이브 리조트에서 여러분들이 다이빙 교육을 배우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다이빙 전문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일단 사업자 등록이 나 있는 다이브 센터나 다이브 리조트 등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가입을 할 수 있는 현실은 아니고요. 수영을 못해도 다이빙을 배울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영은 수면에서의 활동인데 물하고 친숙하거나 물에서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이빙을 훨씬 더 빨리 배우실 수 있겠죠. 스쿠버 다이빙은 물속에서 있는 뭐 구명조끼처럼 생긴 부력 조절기, 숨을 쉴 수 있는 호흡기,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마스크, 이동을 할 때 사용하는 오리발, 이런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영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은 여름에만 배울 수 있나요? 스쿠버 다이빙은 물이 있는 곳이라면 계절에 절대로 국한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에서는 얇은 웨슈트를 입고 다이빙을 할 수가 있고요. 한국처럼 차가운 바다에서 세미 드라이 슈트라고 하는 두꺼운 슈트를 입고 다이빙을 할 수가 있고 남극, 북극같이 아주 추운 곳이나 얼음 아래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드라이 슈트 라고 하는 건식 잠수복을 입고 다이빙을 할 수가 있어요. 건식 잠수복은 슈트 안에 우리가 입는 일반적인 의복인데 약간 두꺼운 내피죠. 그런 것을 입고 다이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들이 춥다고 해서 다이빙을 못하는 그리고 뭐 사계절 내내 다이빙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다이빙을 하나요? 라고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시력이 나쁘시면은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시거나 혹은 난시, 근시, 원시 모든 시력이나 도수를 넣을 수 있는 도수 렌즈를 착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수 렌즈는 다이빙 전후에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안경을 여러분들이 비치하시거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을 하실 때는 마스크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마스크 안에서 렌즈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여분의 콘택트 렌즈를 준비를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시력이 나빠도 여러분들은 다이빙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속에서 상어를 만나면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상어에 대한 질문들을 하세요. 어떤 여자분은요, 그날에 다이빙을 하게 되면 상어를 만나게 되거나 상어한테 물리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이빙을 하는 지역에서는 상어를 솔직히 보기가 힘들어요. 운이 좋게도 수중에서 상어들을 만나게 되면은 많은 다이버들이 셀카도 찍고 합니다. 2019년 현재까지 인류에게 알려진 상어종은 약 375종에 이릅니다. 사람에게 공격을 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종은 단 몇 종밖에 안 된다고 해요. 상어들이 아무데서나 나오지 않고요. 상어가 출몰하는 해외 지역에서는 상어에게 공격당했다라는 뉴스가 정말 가끔 기간에 한정돼서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상어를 만나게 돼도 절대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이빙 장비를 꼭 사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본인의 몸에 딱 맞는 다이빙 장비를 처음부터 가지시고 다이빙을 하신다면 실력이 향상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죠. 다이브 센터나 강사님들은 그 다이빙 장비를 항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비가 없어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이빙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은 다이빙 장비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나씩 배우시게 될 거예요. 어떤 장비가 나한테 맞는지, 어떤 장비가 나한테 익숙한지 이런 조언들도 강사님들이 해주실 거고요. 본인들한테 잘 맞는 장비도 추천을 해주실 거예요. 혹시 다이빙 장비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AS나 정기 점검, 그리고 부품 교환 같은 여러 가지 장비에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는 경험 많은 강사님들한테 조언을 꼭 듣고 구입을 하시길 추천드려요. 다이빙 교육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문의는 이 영상의 아래 댓글이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돌피노TV의 저스틴 강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Thank you.